저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33명이나 전 세계에서 저희를 보게 되는데, 사실 너무 뭐냐, 반갑고, 그리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that has joined us at this time. And although most of this session will be done in Korean, I thank you for supporting us through this event.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길게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찍어야겠다고 한 1년도 넘게 생각했는데 기회가 계속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찍어서 꼭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록을 해보고 싶었는데 라이브를 하면은 잘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안 하고 그냥 찍으려고 하니까 계속 기회가 안 나고 맨날 찍으려고 하면 밤이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미리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총 8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결혼 후 피지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피지에 오고 어땠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런 8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셀프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8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여기 댓글로 이제 추가 질문해주시는 거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답변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상당히 어색하네요. 그렇지만, 네. 첫 번째 질문인데, 둘이 어떻게 처음 만났나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는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동창 친구가 남편하고 대학교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적응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초반에 제가 한국해양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적응 교육 때 이제 그 훈련하는 주가 있어요. 근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누워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데 제 친구가 자기 친구들 전화하고 싶다고 제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핸드폰을 쓰고 나서 다시 돌려줬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아무리 뭐냐 해외에서 왔어도 이건 좀 약간 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이제 답변을 했죠. 그리고 사실 그때 좀 심심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난 이희석인데 너 누구야? 이렇게 보냈죠. 근데 그때 뭐냐 그 상대방이 그난 이희석을 모르는데 너 어디서 사는 애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제가 난 한국해양대학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저희 아내가 이제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존댓말 하면서 그럼 혹시 성환이 친구세요? 이렇게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 알게 되고, 이제 성환이가, 제 친구가, 이제, 저도 피지에서 왔고, 저희 아내도 서산에서 상경했기 때문에, 방학 때는 저희 이모댁으로 갔는데, 이모댁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댁으로 갈때 친구로 만나는 게 어떠냐 해서 그게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였죠. 네. 저희가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 명동역 밀리오레 밑에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엄청 어색하게 명동에 있는 빕스에 가가지고 한 3시간 넘게 밥만 먹고
그냥 어색한 첫 인상으로 그렇게 지냈었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됐는데 남편한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만나서 사귀게 된게 아니고 스무 살때 만났는데 이제 23살 때부터 이제 사귀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쭉 친구였어요. 저는 충남 서산이라는 곳에서 자라서 한 번도 해외에 나가 본 적이 없었어요. 21살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처음 만났는데 호주에서 태어났고 피지에서 자랐고 그리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냥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자라온 배경이랑. 그러니까 그냥 얘는 되게 신기한 애다. 얘는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았지? 아, 되게 신기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교포는 처음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호기심이 이제 남편하고 친구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된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얘기해봐. 나의 매력 포인트가 뭐였는지. 아, 매력 포인트? 저희 아내는 사실 저희 친구로 지내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친구로 지냈어요. 그리고 그 빕스의 3시간으로 인해서 아, 얘는 그냥 친구로 지내야겠구나. 좀 많이 먹는구나. 그래서 그냥 친구로 잘 가자.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사실 예전에 파마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그 호랑이 스타일로 해가지고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구나. 사자머리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런닝 바람에 쓰레빠 신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친구로 시작하기 되게 좋았던 시점이었는데 점점 더 알아가면서 저희 아내가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번. 근데 그게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아주 오랫동안 나가 있다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왔는데 뭐냐 만났는데 너무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삼계탕을 사줬었어요. 삼계탕을 먹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웃는데 제가 뭐냐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갑자기 대뜸 저 해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를 갈 건데 그냥 잘 모른대요. 그리고 그러면 너돈 있어? 돈도 없대요. 그럼 너 한국말밖에 못 하잖아. 그리고 영어도 못 해. 그리고 뭐 제2외국어는 없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첫 번째 나간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근데 돈을 벌고, 그리고 프랑스말을 조금 떠듬떠듬 좀 배우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아름아름 해가지고, 처음으로 해외로 나간 거예요. 그것도 서산, 그냥 깡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얘좀 됐구나. 얘좀 괜찮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시점에, 저를 좋아하는 여러는 아니고 몇몇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 너나 좋아해? 그러면은 나랑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되게 아주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아, 이 여자는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너 나랑 사귈려면 너나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좋아, 하지 뭐. 저는 그런 기억이 진짜, 없습니다. 진짜인데,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듣고 아, 이해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런 저희 아내의 그 대담함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 뭐냐.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아주 매력적이게 다가왔죠. 물론 예쁘기도 하고 그건 맨 나중에 봐서 좀 미안하긴 아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휴학을 하고 이제 그때 중2병이 아니고 대2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유학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까지 마치고 휴학을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도 이란 선교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서울에 있으면서 자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저희 서로한테 원래부터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되게 된 케이스예요. 여기 어떤 분이 제가 남편 만나기 전부터 신앙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된게 남편이랑 사귀게 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고, 그 전에는 뭐 중학교도 미션스쿨이고, 뭐 제 대학교에 그 3일교회가 저희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교의 언니들이 이제 저를 전도해가지고 뭐 예배 몇번간 적은 있었는데, 신앙은 없었어요. 저희 집안도 그냥 유교 바탕으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저희가 안시 집성촌이라는 그런 완전 시골, 거기에 막 사당 있고 그런 곳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완전 깡촌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유학을 준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 유학 준비하고 있고, 그때 1월에 사귀게 돼가지고 7개월 동안만 같이 한국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저는 미국에 갔고, 그리고 남편은 그 다음에 총각 이란에 갔고, 그래서 저희는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난 7월인가에 나갔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저희는 사귀고 나서 7개월 동안만 만나다가, 6개월 정도 그리고 남았지. 나서부터는 쭉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남편은 이란에 있었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 남편은 이제 마지막 학기를 해야 아, 돼가지고 다시 서울로 부산에 왔구나. 있었다가, 그 부산에 있다가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 남편은 대학원 때문에 다시 뉴욕으로 오고, 그래서 근데 뭐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두세 번? 세 번은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어쩔 때는 1년, 가장 못 봤을 때는 1년도 넘게 못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저희가 스카이프로 대화도 많이 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만난 거는 뭐 1년에 두 번, 세번 그런 식으로 한 4년? 4년 정도는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 아내랑 사귈 때 제가 결혼할 수 있냐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다고, 그때 딱 그냥, 아, 그래, 그럼 얘랑 그냥 결혼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장거리 연애 자체는 힘들긴 했지만 그냥 이 여자랑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무슨 유혹이나 아니면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장거리 연애의 그냥 그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그 시간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한 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에 있었다가, 이란에 있었다가, 다시 한국 왔다가, 다시 미국 갔다가, 근데 미국에 또, 저희 같은 미국이긴 하지만, 저희 아내는 중부고 저는 서부라 가지고, 아, 동부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반? 그렇게 다녀야 됐었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도 한세번 만났나? 그랬어요. 그때 세번 만났구나. 한국에서 저희 군대 가고,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드디어 뭐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아내가 고무신이었을 때 제일 많이 만났어요. 그럼 제가 휴가를 잘, 좀잘 주는 부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랑 그때 장거리 연애 중에서 제일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제대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고. 네, 제대하고 나서 한달 만에 결혼했어요. 2012년 말에, 그 12월에 대학 졸업하고, 2013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2014년 5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뭐냐, 저희 상견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이 피지에 계시니까 그 한국에 자주 오실 수가 없는데, 마침 오시게 된게 2013년 4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날짜를 언제쯤 할까라고 생각하기 1년도 더 전에 상견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보통 상견례를 뭐한 두세 달 전에 한다고 뭐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워낙 오래 연애를 했고, 그리고 군대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는 게,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어떻게 결심하게 됐냐고 그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뭔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없어요. 결혼의 결심? 그냥 좋은 사람이고 저랑 잘 맞고, 뭐 개그 코드도 잘 맞고,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만났고, 그리고 그냥 결혼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따로 없고, 그냥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 그냥 처음에 질문했는데 그냥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아, 결혼, 그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아, 저희가 막, 아, 어떤 딱그 계기, 막 어떤 딱 완전하게 무슨 머리가 띵하게 돼가지고 어떤 그런 특별한 뭐 경험이나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결과적으로 크리스천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천이 둘이 만났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면은 그냥 붙어 있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결혼하는 그 결심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제 주변에도 되게 많이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응답은 무슨 모세가 그런 떨기나무 불그 그런 거 보는 그런 응답은 거의 없고 그냥 그 같이 그 성경적으로 만나야지만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결혼까지 이제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크리스천적인 포인트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여기 잠깐 중간에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MBTI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저는 MBTI가 완전히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 MBTI를 확인해보고 그 특징들을 보니까 한 80, 90%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ISFJ입니다. 저는 뭐야? ESFJ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은 E하고 I만 다른데, 근데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이 읍에 걸려 있기 때문에 ESFJ가 됐지, 그 읍이라는 거가 뭐냐면, 그 양쪽에서 중간에, 딱 정중간에 들어오는 그, 쉽게 얘기해서 개성 없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개성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 데나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파워 J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MBT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성격을 16가지인가? 그걸로 분류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J인데 파워 J라고 하는데, 파워 J는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막 지저분한 거막 견디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파워 J라고 하는데, 제가 파워 J예요. 거의 한 90%가 나왔어요, J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부딪히는 것도 있고, 뭐 제가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네, 저희 질문이 또한 가지가, 장염하고 씨름은 언제 하셨나요? 군대에 있었을 때 했죠. 제가 네, 상병 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장혁 씨름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되게 재밌어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그리고 그거 궁금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희 집은 믿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예 없는, 그 무슨 주변에 믿는 분들이 없는 집안인데, 물론 저희 이모랑 외할머니는 늦게 믿으셨지만, 근데 저희 부모님이 보통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다른 종교 집안에 시집 간다고 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인품이나 그런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결혼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저보다 더 좋아하세요. 그냥 인간으로서. 그래서 결혼 반대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사는 거고, 왜냐면 저는 어차피 시골에서 커서 서울로 미국으로, 그다음에 아 이제 너는 이제 점점점 가서 결국엔 피지까지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뭐종 남편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래서 반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장인어르신은 저를 좋아하시는 뭐몇 가지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대학원까지 마쳤다는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직도 아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학을 갈때어 뭐냐 그 교포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좀 싫어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간 교포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야 될 정원이 50명인데 그때 딱 참석한 사람이 48명.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만 얘기했는데 통과.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때 들어왔는데 대학원을 제가 이란 가느라고 휴학을 했어요. 근데 이란 갔다 와가지고 제 후배들이랑 저랑 같은 4학년이 됐는데 기수가 같아져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약간 왕고 같은 느낌으로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해양대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해양대 총회 때 그냥 어떤 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했기 때문에 총회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근데 회장은 보통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하위권에 있었던 뭐냐, 성적이었는데, 영어 때문에, 그리고 기수 때문에 제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뉴욕에서 그 학장님이 오셨는데 그 학장님 그 아내분이 조금 뭐냐 혼자 계셔가지고 그 후배들을 붙여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학장님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는 우리 학교 들어와라 해가지고 대학원을 시험도 안 치고 그냥 낙하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나온 것뿐이지 사실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영상 보시면 안 되겠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두분 어떻게 만났나요? 처음 만났나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신앙이 없었고, 신앙이 없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남편하고 만나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신촌 하나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신촌 하나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굉장히 센 곳. 거의 열성파라고 할수 엄청 있죠. 그 열성적인 분들이 이제 모여 계신 분들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아,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 나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선교를 많이 나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신앙을 처음 이제 접한 곳이 엄청 센 곳이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그 낯설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 저에게는 그첫 시작이 되게 좋았다. 왜냐면 되게 진짜 신실하고 열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회를 지금도 찾으려면 그렇게 찾기가 힘들거든요. 되게 그렇지. 딱 뭐랄까, 모여가지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이민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저는 아이오와라는 주에 있었는데, 제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거기에 그 반석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감사한 게, 제가 다녔던 교회들을 보니까 거의 한 10개가 넘어요. 제가 거쳐간 교회가, 뭐 무슨 어떤 컨퍼런스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뭐 단기 선교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다 좋은 분들만 만났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뭐 집사님, 뭐 그런 분들을,
되게 그런 저에게 뭐 어떤 상처를 줬다거나 막 저를 막 힘들게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에 이제 그 미국 교회, 미국 그 현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는 미국 사람들하고 양육받고, 그리고 그 이민 교회, 한국 교회에서도 양육받고, 그러니까 이제 제 신앙은 그냥 이렇게 점점 쌓여져서 제가 지금 신앙 가진 지 14년 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점점 믿음이 자라서 믿게 되었다. 저는 특별한 계기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왜냐면 제가 I 그 MBTI에서 I가 되게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를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민교회에 무슨 창세기 공부하는 그런 반이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하고. 근데 거기에 다 30대, 40대 무슨 석사, 박사로 오신 이제 남자 집사님들만 모여 계신데, 제가 거기에 그 당시 23살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혼자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낯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뭐 그런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약간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하나님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그런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뭔가 근본적인 것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얻고 싶고,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 MBTI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아주 제 MBTI에서 E는 좀 빠지더라도 그 SFJ처럼 되게 저를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빡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냐,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엄청난 시련 중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저희 아내랑 약간 비슷해요. 근데, 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그 선교지에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란에 가가지고, 제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란에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제가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게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술을 마셔도 좋다. 그래서 뭐 술을 마셔도 되겠지라고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술 마시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냐, 그냥 살다가 다시 술 마시고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벌써 교회를 한세 번, 세 개를 거쳐왔어요. 그 교회들을 거쳐가면서 이 교회가 제일, 나한테 제일 맞는 교회다 했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아, 나 교회는 안 다닌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교회를 이제 혼자서 주일날 이제 있었는데, 그러다가 되게 큰 슬럼프에 빠졌어요. 근데 그 슬럼프 중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나가라 해가지고 제가 이란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란에 가게 되면서 그 가게 되는 과정 중 제가 뭐냐, 영어 강사로 일하고, 그리고 그좀 쉽지 않은 시기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란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너 여기 가면 죽는다 해가지고, 아, 진짜 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를 친척분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니까 믿음은 내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딱 봉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내 믿음을 내가 내 믿음을 목숨을 걸지 못하면은 그 진실이 과연 진실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잘 믿게 되고, 하나님이 되게 저를 S처럼, 그러니까 되게 센스티브하게, 그 되게 디테일하게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그 디테일한 제 삶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 믿음을, 믿음의 레벨들을 그냥 올려줬고, 제 믿음에 그냥 반석이 됐지, 제가 믿은 딱그 결정적인 계기가, 딱 집어서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그리고 더, 바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 질문 중에서 몇 살에 결혼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는 만 26살에 결혼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28에 결혼했고, 23살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일찍 결혼한 편이에요. 저희 또래 중에서는. 근데 이제 연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일찍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혼을 일찍 해서 좀더 일찍 하고 싶긴 했지만 일찍 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이를 만약에 낳을 거면은 일찍 해주세요. 피지에 온후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피지 오기 전부터 결혼하면 피지에 와서 살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게뭐한 2년, 3년 기간이 됐었기 때문에, 피지에 처음 왔었을 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피지 한번 왔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 지금 저희 시누하고 같이 여기 저희 시부모님 댁에 와서 한 2주인가 정도 머물면서 이제 피지에 한번 와봤던 적은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피지 왔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낯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시부모님도 뭐 자주 뵀다기보다는 이미 뵀던 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해외 생활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완전 시골 출신이거든요. 진짜, 제가 얼마나 시골 출신이냐면, 일단 저희 집에 지금도 전화가 잘안 터지고, 저희 부모님 농사 지으시고, 그리고 집에 불을 끄면은, 너무 깜깜해서 주변에 아무 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제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완전 깡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집은 그냥 약간 한국 시골에서 피지 시골로 약간 옮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피지 왔을 때는 그렇게 낯설진 않았고, 다만 제가 되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제 아무리 연애를 길게 했어도 부부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피지여서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한 3개월? 아니다, 한 5개월 뒤에 제가 임신을 했는데, 첫째를 임신했는데, 그때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2달 동안 한 7, 8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막 근육이 다 빠지고 막 체력이 바닥이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지, 그거는 뭐 한국에 있었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에 와서 특별하게 힘들었다?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시누이 분이 의사 선생님인가요? 라고 누가 질문 주셨는데, 저희 시누는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 그 문제는 왜 이래야지? 저희 신우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지만 지금은 뭐냐? 지금은 변호사지만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누나가 갑자기 누나 얘기로. 누나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얘기를 하면 또 밤을 새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저희 누나가 근데 사실 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그냥 변호사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피지 와서 어땠냐고? 예, 피지는 사실 우리 이모 들었어. 아, 네. 저희 신우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그 피지에 있을 때 이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어렸을 때그 뭐냐 고등학생 때. 근데 그래도 저는 해양생물학을 하고 싶었어요. 바다에서 일하고 싶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급한 계기로 저희가 회사에 선장이 필요하는데 선장이 돼야겠다 해서 한국해양대학을 가게 됐어요. 진짜 급하게. 그 왜냐면 한두달 안에 이제 막 돼가지고 두달 안에 한달 정도밖에 안 걸렸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 피지도 수능 같은 걸 보는데 수능을 마치고 가면은 대학의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내가 뛰어놀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필드에 저희를 다 이제 세워가지고 그 검은 모자 쓴 사람들, 호루라기 부른 사람들 하면서 막 저희 그 처음에 적응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맞고 그리고 얼차례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저희 한국해양대학이 그런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한 해가 끝나면서 제가 그 어떤 호서대에서 하는 그 부흥회 같은 게 있어요. 그 캠퍼스 부흥회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게 됐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시련이라는 걸 모르다가 시련을 학교에서 느껴보니까 하나님 붙잡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과연 이곳에서 이게 여기에서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울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라라는 저한테 그 되게 분명한 메시지를 저한테 딱 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분명하냐면 제 머리에 마치 누군가가 상처를 낸 것처럼 제가 아직도 그게 약간 아픈 그 생생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 아픔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필링이죠. 근데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그 질문을 한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지?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피지로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고 여기에서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지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피지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대학원을 비즈니스를 했고 그리고 학부는 뭐냐 전공이 항해랑 그 보험이었는데 피지에 왔는데 양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양을 치기 시작하고 해삼 사업에 해삼 가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 조금 보긴 했지만 그러고 해삼 사업이 닫히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갈 길을 잃고 있었던 때에 저희가 러깅으로 들어갔어요. 러깅이 뭐냐면 그 벌목으로 들어갔어요. 벌목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소밀링, 그러니까 제재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제재소에서 납품으로 가고 납품해서 펠렛 만드는 그 팔레트 만드는 그 공장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농업으로 들어오고 농업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점까지 왔는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둘러보면서 내가 다시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라 했으니까 못한다고 할수 없고 왜냐면 내가 그 길을 하나님과 같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제 자신을 정의할 수가 없는 그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제가 다시 둘러보면서 이 피지의 시간이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그 믿음 잠깐만 첫 질문이 뭐였지? 피지에 와서 어땠나요? 피지 와서 어땠냐고 피지에 와서 갑자기 뭐냐 근데 어쨌든간 피지 와서 쉽진 않았지만 다시 하라고 했으면 다시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피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되게 좋습니다. 네. 저는 저희가
결혼 지금 9년 차인데 저희 회사가 그 해산 못하게 되면서 그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담금질을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신다 이런 표현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저희가 그 담금질을 6년을 했습니다. 딱만 6년. 11월 30일이 만 6년이었고 지금이 이제 7년 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6년 동안 되게 쉽게 말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한주한주그 직원들 주급을 줘야 되고 이번 주는 월급 줄수 있을까? 이번 주는 우리가 먹을 돈이 있을까? 막 그렇게 하면서 지낸 게 거의 한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피지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내가 지금 한국 가고 여보도 한국 가서 우리가 일하면 훨씬 돈 많이 벌고 그냥 평범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푸념이었을 뿐이고 저는 남편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사명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거를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쉽게 단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나은 환경으로 가야지 막 그런 욕심을 그냥 되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담금질의 시간 속에서 그냥 그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아주 좋은 묵은지가 됐죠.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 마지막으로 간게 신우 결혼할 때 2017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한국 가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 언젠가 가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애들도 일단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회사에서 남편이 뭐 장기간으로 빠지면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되게 가고 싶지만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희가 이제 그 피지 북섬 람바사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참치 공장이 없습니다. 남섬에만 있어요.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아, 월드컵 보셨어요? 월드컵은 그 무슨 누구지? 손흥민 선수가 패스해줘가지고 어떤 선수가 골라가지고 16강 갔나? 그것만 봤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짤로 돌아다니는 거. 그냥 그걸 보면서 아, 16강에 갔구나. 그냥 그 정도만 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아이들 교육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하는 교육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다른 거 읽기 시작하면 많다고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이제 무슨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제가 무슨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도 해? 저런 것도 해?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할 만큼 능력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고 그냥 그분들을 보면은 대단하다. 그냥 그 정도만 할수 있게 되는데 저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물론 제가 아이들을 지금 8살까지밖에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잘 알아야지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특히 저의 단점이나 약점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제 자주 얘기하는 그런 약점이나 단점이나 그런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발현이 안 되도록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 아이들은 저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족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하면서 가족 안에서 키우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결국 신앙은 개인인 거잖아요. 1대1인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우린 가족이야 하면서 똘똘 뭉쳐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 틀을, 여보, 앞으로 좀 나오라고 하시네. 앞으로?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신앙 교육이라고 할건 따로 없고, 그냥 뭐 다른 아이들도 다 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하고, 성경 암송하고, 뭐 식사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아이들이 궁금해하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주 만나니까 그냥 그 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 자체가 그냥 아이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크리스천적으로 다가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이 시대에 들어와서 되게 많은 혼란이 있는데 그 혼란 중에 그 아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게 맞은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너는 크리스천이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방향대로 가야 돼, 이대로 가야지만 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발현해야 돼 하는 그런 부분이 그 크리스천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나 그게 어디에서 되게 중요하냐면 이제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정체성에 그 강한 정체성은 부모님 두 분이 있어야겠지만, 특히나 아버지가 그 사람 안에 그것을 확립을 시켜주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고, 그리고 저도 저희 애들한테 그러면서, 이거는 크리스천적으로 옳지 않은 거야. 이대로 가야 돼. 네가 하는 행동은 크리스천적이지가 않아. 아니면 네가 하는 행동은 크리스천적이기 때문에 더 크리스천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뭐냐, 이 사람은 네가 놀리면 안 돼. 왜냐면은 너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크리스천의 에스펙트, 그러니까 되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죄가 파고들지 못하게 얘를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되게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유롭게 이제 뭐든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셋하신 법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하신 그 룰이 있는데 그 룰들을 다 깨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해요. 내가 그 모든 룰들을 다 깨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셋한 룰을 따라가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를 제가 크리스천적으로 잘 이해해서 얘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세트해서 줘야지만 얘가 어느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천이 됐을 때 완전히 준비가 된 자로,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될 수는 없지만 많이 준비된 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뭐냐 성경 구절 암송해야지, 그리고 내 예의 범절 지켜야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때 가서 바꾸 나가려고 하면은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존엄한 존재로서 만들어졌을 그것을 다시 세우는데 되게 집중하고, 얘가 다른 사람한테 그 세상의 빛이 될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그 아버지의 책임인 것 같아요. 저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그리고 너를 만드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인격을 대하는 자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실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정직해야 돼. 또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그게 다 이제 기독교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인성이나 신앙이나
그냥 저는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잘 양육할 수 있지만, 내가 나중에 없어도 아이가 그 기본 바탕으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본이 있으면,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글하고, 그러니까 피지는 그 공용어가 영어라서 학교에서 영어를 써요. 근데, 저는, 아이가 일단 저하고 대화를 꼭 한국어로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그 모국어로 신앙,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애가 이제 영어를 쓰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못 쓰게 해요. 그 집에서는 한글만 쓰고, 그리고 한국어만 하려고 하고, 무슨,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유튜브를 안 보여주고, 뭐, 물론 스마트폰은, 못 쓰게 하는데, 스마트폰 자체가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이라서, 물론 애들 중에서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를 학교를 못 갔어요, 작년에. 작년부터 이제 올 초까지 학교를 못 갔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저희 집에만 있으니까 저도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한,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딸 사일한테 스마트폰을 줬었거든요. 근데 한두 달, 세 달? 그 정도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그런 걸 하게 해주니까 애가 틱이 생겼어요. 그틱 장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가 같은 말을 막 반복하고 막 행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니까 그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랑 관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그런 게 빨리 제가 빨리 캐치를 할수 있어요. 아, 이게 되게 나쁜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아, 이게 아이에게 되게 해롭구나. 그렇게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돼서 되게 지금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질문이 뭐였지? 교육,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은 되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파워 J이기 때문에 깔끔한 성격이에요. 막 지저분한 걸못 견디는 성격인데다가 한국에서는 뭐 무슨 옷에 뭐가 묻었거나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약간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친구가 그막 엄청 더러운 바닥에 자기 외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외투를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너 외투 떨어졌어. 너 거기 흙 엄청 많이 묻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툭툭 털면서 이거 아직 근데 이옷 아직도 따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따뜻하지. 이거 더러워지긴 했지만 따뜻하지. 이렇게 그냥 걔는 그 옷의 그 용도와 그냥 그 본질에 되게 굉장히 충실한 애인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이 되게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런 거에서 점점점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뭐 아무 옷을 입어도 그냥 옷몇개 가지고 막너 맨날 똑같은 옷 입는다 이런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어떻게 한 신발을 몇년 동안 신니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그런 좋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뭐 아주 필요하지 않고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고 뭐 집에 뭐 가구도 별로 없고, 무슨 애들이 뭐, 막 사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되게 심플하고 본질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제 겉모습에서 그러니까 겉모습이 자기를 나타내준다고 그렇게 막 피곤하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 본질에 충실해라. 너는 크리스천이고 너는 한국인이고 넌 휴지에 살고 있다. 그냥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질문 중에 피지 여행으로 가기에는 어떤가요?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셔. 피지는 저희는 북섬에 살고 피지는 크게 두 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섬과 북섬이 있는데 북섬 저희가 사는 곳이 조금 더 외졌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수도와 국제공항은 남섬에 있는데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그곳을 가고 피지는 6월 달 서부터 한 10월 달까지는 이제 여기 그 남반구의 그 건기예요, 건기. 건기,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날씨가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은 우기라 가지고 계속 비가 옵니다. 4월에서 5월까지 비가 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6월에서 10월 사이에 여행 오시면 진짜 좋아요. 한 온도가 한 20도에서 25도? 뭐그 정도기 때문에 날씨도 엄청 선선하고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리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가면 특히 느끼는 건데, 피지는 정말 내가 볼수 있는 그 끝까지 보려고 해도 보지를 못해. 너무 클리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미세먼지가 없죠.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고, 그런 게 되게 좋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큰 액티비티를 하거나 뭔가를 놀러 가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쉴수 있는 그 한국은 되게 노이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되게 뭐냐 시끄럽고 바쁘고 그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비교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 다 떠나고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죠. 아, 여기 황성희님 저희 아는 분인데 늦게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라이브 끝나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그 전체 영상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참석하신 분들은 그 라이브 다시 볼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제가 나중에 좀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편집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뭐 그런 그렇게 다 작업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에서 사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피지에 사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면은, 제일 큰 장점은 그 한국의 그 분위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게그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아이가 눌리면 눌릴수록 아니면은 쫓기면 쫓길수록 창의성이 떨어져요. 근데 사실 저희 딸이 창의성이 되게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희 딸이 뭐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집안에 종이는 계속 쌓여도 계속 할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은 그렇게 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 환경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피지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또그 교육만 얘기하는 거야? 교육적인 면에서? 아니, 그냥 장점까지? 피지에 사는 거 전체적으로. 그리고 피지에 살면은, 피지에 살면은 또 뭐가 있지? 피지는 다인종 국가거든요. 피지 원주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 그 중간중간 이제 백인, 아시아인 이렇게 섞여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좋은 점이, 그 미국이나 호주 이런 그렇게 영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나라랑 좀 다르게 여기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 오기 전까지 다 자기 모국어로 써요.
그래서 제 딸도 이제 유치원 갔을 때 자기 영어를 못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도 다 못하니까. 그래서 그 얘는 그냥 한국 사람이고 이 말을 써. 이런 거가 되게 자연스럽고, 그와 동시에, 여러 아이들의, 여러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엄마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아이는 영어로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돼요. 왜냐면 거기는 아주 아기 때부터 그 영어로 교육하는 환경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영어를 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은 부모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엄마가 깊은 대화가 안 깊은 되지, 대화를 할 깊은 수가 대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을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언어가 부모하고 다르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서가 다르지. 그래서 한국말을 하면서 다른 언어들도 접하는 그런 다양한 거를 그냥 인정하면서 한국말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그게 저는 피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피지, 이거는 그냥 약간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피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봤을 때, 뭐, 미국보다 몇년 뒤다, 아니면 50년 뒤다, 아니면 뭐 20년 뒤다, 한국이 몇년 뒤다, 뭐, 그렇게 한국보다 몇년 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피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붕어빵을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붕어빵 같은 게 여기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길거리 음식으로.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제가 과거로 온 느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 나라를 이해를 하고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들을 더 발전시키고 발전시킬 때 벌써 한국이랑 미국에서 있었던 거를 토대로 저희가 그런 거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터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저희를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파송 선교사가 아니에요. 남편은 이제 선교사이신 부모님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선교사는 아니고 저도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예전에 우리 어떤 데서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파송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넓힐 수 있는 영역이 더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물론 선교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엄밀히 말하면 파송 선교사는 아니고 이제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저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편이에요. 여기 피지의 한국 분들은 공부하시고 그런 유학 오신 분들하고 엄마들하고 아이들까지 해서 한 8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북섬에는 한국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15명? 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지역에 저희 나이 또래의 한국 사람이 저랑 남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부부인데 가장 친한 친구고 사업에 있어서 약간 파트너처럼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끝났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볼게요.
피직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 많이 순해 보여요. 생활하시기 힘든 부분은 어떤 점이 있나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계신 피직 분들은 대부분 순해요. 순한 편이고 되게 친절하고 착한 편이에요. 순박하다고 네, 해야죠. 순박하다고 해야죠. 순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순해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돈이 엉키게 되는 순간 순해지진 않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순박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냐, 그래도 사람들이 박하지 않고, 그리고 날카롭지 않고 냉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죠. 사는데. 그리고 상비약은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일단 피지는 국립병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상 의료예요, 무상 의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무료로 의료 혜택 받을 수가 있어서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현지 약국에서도 웬만한 약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뭐 종종 뭐 파스 뭐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사서 저희가 뭐 택배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파스가 여긴 뭐 없는 건 아니니까. 네 파스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한국계 워낙 좋은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데 웬만한 그 대부분 약이 다 수입품이니까 한국에서 이제 수입품으로 들어오는 약들이나 뭐 연고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건다 피지에서 살 수가 있어요. 물가가 높나요? 여기는 최저임금이 한국 돈으로 한 2,500원 정도예요. 2,500원 정도인데 물가는 한국이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모든 대부분 것은 야채 뭐 과일 이렇게 현지에서 나는 게 아니면은 대부분 다 수입이기 때문에 이제 양파가 하나를 1불이지. 양파가 이번에 양파를 샀는데 하나에 거의 한 600원? 그래서 한망 샀는데 한 7,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현지는 그래서 가난한 편이죠. 왜냐면은 최저임금은 낮은데 물가는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슈가 파워로, 그러니까 설탕을 주 열량으로 쓰죠. 이제 저희가 뭐냐, 지방이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는 거라기보다는 티, 그러니까 영국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티랑 비스킷을 많이 먹죠.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비만도도 높고 그렇죠, 여기는. 노니 주스 한국에 파나요? 노니 주스는 한국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생산하는 그 노니 주스 양이 되게 적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거를 주업으로 하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하는 양은 다 피지 국내에서 판매하기도 부족하게 돼서 근데 DHL 그 가격을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그 DHL 배송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보내면 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피지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파인애플 식초 그러시겠죠. 맛이 궁금합니다. 파인애플 식초? 그냥 파인애플 향이 나는 식초예요. 근데 좀 약간, 맞아요. 그냥 좀 쏘는 맛이, 특별히 쏘는 맛이 있긴 있죠. 여기 아이들의 앞으로 교육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이들을 일단 초등학교, 여기는 그 과정이 한국이랑 약간 달라서 한국의 중학교 2학년까지를 초등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까지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고등 과정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가능하다면은 그딱그 거기까지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공교육은 거기까지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뭐 홈스쿨을 하거나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진화론에 관련된 거를 계속해서 접하는 그런 교육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그 엄청 혼란이 오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교육은 받는 경험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꼭 고등교육까지 고등학교까지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아이가 크면서 자기 생각이 있을 거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한 1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봐야죠. 지금은 그냥,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그거는 10년 뒤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한국에서, 아, 피지는 저희 나라처럼 땅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피지는 한국이랑 그 토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스템이 다른데, 여기는 그 사유지가 거의 없어요. 사유지가 국토 전체의 3%밖에 되지가 않고, 나머지 땅은 다그 국가나 원주민한테 장기 임대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50년, 뭐 99년 이렇게 장기 임대로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를 이어서 사유지로 줄수 있는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 빌리는 그 렌트비만 내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땅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를 얘기하자면 저희가 140만 평 정도의 땅이 있어요. 근데 그게 140만 평이라는 게그 그냥 어떤 이렇게 그 산, 그냥 산지, 그냥 그 전체가 그냥 원주민 땅인데, 여기는 뭐 워낙 그냥 아무도 사용 안 하는 그런 정글 밀림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거 빌리고 싶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뭐, 렌트비 얼마 내면서 그냥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빌리는 과정에서는, 막그 원주민들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거기 추장한테 가서 나이땅 필요하니까 하면서 막 그런 거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해서 땅을 얻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저희도 굉장히 힘들게 얻었지만 그 땅값 자체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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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합니다. 근데 그거는 농지만 그렇고, 아, 농지만 그런 농지에 관련해서는. 네. 근데 농지를 말고 그 뭐냐 타운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 시티로 그러니까 시내로 들어오면 당연히 높죠. 뭐냐 꽤 높은 편이죠. 수바 같은 곳은 거의 그 렌트비, 집 렌트비가 거의 미국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거기는 수바는, 그러니까 피지 중에서 저희가 사는 곳하고 그 수도는 완전 거의 다른 나라 수준이에요, 물가가. 그리고, 아, 한국에서 다르네. 저희 도련님들은 지금 호주에서 잘 지내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제가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요. 도련님들이 이제 호주 가서 어떻게 정착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올릴 예정이고요. 도련님들은 지금 호주 브리즈번 근처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판매하는 작물은 없어요. 대부분 다 피지에서만 내수로 판매하는 것들이라서. 만약에 있다면은 뭐 꿀을 보내긴 하죠. 근데 사실 네, 근데 그 꿀도. 엄청 적은 분량이지만 네. 그 테일리 태연이가 가서 사실 비어 있는 그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좀 적어지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 사람은 오고 가고,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내 미션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어도, 금방 그냥 다시 마음 잡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내분이 서산 분이세요? 네, 맞아. 저 충남 서산 팔복면 양길리 3구 388번지에서 완전 깡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이리 디에리는 왜 이렇게 귀엽고 이쁜가요? 사이리랑 그냥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모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사혜리는 그 약간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좀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 필이 있어요, 그 걔가. 그냥 이렇게 애교도 많고, 그냥 저랑 남편은 별로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선천적으로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성향을 잘 갖고 쭉클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엄마 말씀에는 제가 3살 뭐 3살 이럴 때는 막 동네 분들 앞에 나가가지고 막 너가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근데 이제 크면서 이제 여러 무슨 뭐 학교에서 뭐 생기는 일들 뭐 공부하면서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점점점 성격이 약간 더 약간 우울 기질로 좀 바뀌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회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최대한 그거를 제가 억압하지 않고 그냥 얘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사랑스럽고 그런 밝은 면을 그냥 계속 얘가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 성향이, 성향이라기보다는 그 천성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천성을 잘 사용해서 이제 미션에다가 써야죠, 세라와 세라의 자녀들은 잘 지내나요? 세라가 직장을 잡았는지도 궁금해요. 세라 같은 경우는 애들이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이제 특히 그 남편이 뭐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었어요, 되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양육권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아직 소송 중인데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은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구나.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없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할아버지가 있고, 나를 지켜주는 삼촌이 있어서 이곳에 있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이렇게 그 정체성과 그 뭐냐,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저희가 심어주는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세라는 특별한 직장은 없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극장에서는 보지를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결혼한 애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20대, 10대 이런 애들이 저희 아버지 밑에서 많이 배우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세라가 또 음식을 또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라가 아침, 점심, 저녁을 걔네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조금씩 뭔가를 받아가죠. 그리고 그래서 세라 아들 둘째 아들은 이번에 학교에서 3등을 해가지고 또 상장을 받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뭐냐 그 최고의 반장상을 최고. 받고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더 질문은 없는데 여보 하고 싶은 말 있어? 저희가 첫이 라이브였는데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80명 넘는 분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근데 저랑 저희 아내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저희의 삶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일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서로를 잘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본 적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원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냐, 전선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정 주부로서 그 직장에 나간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길거리를 청소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직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에 성실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말 하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저희를 통해서 조금 더 감동이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이렇게 앞에 나서고 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고 이런 영상 찍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 찍지? 막 무슨 얘기 해야지? 이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저희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결혼할 이제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대부분 다그 믿는 막 믿음이 있는 여자 그 아내 아니면 남편을 만나기를 대부분 바라시는데 꼭 그것만이 길은 아니구나.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저희 같은 저희 같이 이렇게 친구에서 연인이 돼서 그리고 연인이 되면서 이제 제가 신앙을 갖게 됐고 그런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그냥 뭐랄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저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저기 뭐냐면 이 헬렌 킴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대를 이으실 텐데 마음이 어떠신가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고 싶은데, 저의 아버지의 대를 잇는 그런 가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약간 유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뭐 그렇지 않다고 할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선대가 가지고 있던 미션을 이어가는 데에 약간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에서의 포인트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하셨겠지만,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그 미션과 그 방대한 비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그 비전에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어디까지 가서 이 다음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이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하루를 시작할 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약간의 그좀 웃길 수도 있는데 그 비장함이 있죠. 아, 그래, 오늘 또 나가가지고 양을 좀 몰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양을 좀 몰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인간극장에서 엄청 아픈 걸로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그랬던 거고, 평소에는 건강한 편이세요.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네. 두 분은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벌써 1시간 40분이 라이브를 하면은 보통 막 2시간, 3시간씩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데, 왜 2시간씩 하는지 약간 알것 같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되네요. 네. 저희가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은데, 제가 많이 바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약간 간증, 짧은 간증을 하자면은,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밖에 나가, 아이들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전공을 말씀 안 드렸구나. 제 전공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리고 그제 가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유튜브였고, 글을 쓰고 영상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게 되잖아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 유튜브 편집자가 됐어요. 다른 유튜브 채널의 편집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게 되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유튜브 때문에 인간극장에 출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알게 되기도 했고, 이제 저희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유튜브라는 그 도구가 저희가 사용하기에 좋은 도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저희는 이거 편집해서 잘 올려놓겠습니다. 네. 다음에, 언제 또 라이브를 하게 될지 모르고, 언제 영상을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글로는 저희 소식을 종종 전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글을 저희 어머님이 쓰시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저희 근황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끝. 긴 시간 동안 저희랑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 내용을, 저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30분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만약에 저희 앞에 8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